네, 안녕하십니까. 회원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화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수현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최근에 좀 많이 바빴어요. 손님도 보랴, 기도도 가랴, 일도 하랴, 정말 많이 바빴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 이제 애동제자들 이런 영상 동영상을, 속에, 영상송을 예, 보고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 궁금했던 걸 물어보시는 예.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그에 대한 오늘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익명의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서 본인은 이제 신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린다고 하는데 그게 정상인가요? 라고 이제 저희한테, 저희가 아무래도 애동제자다 보니까 저희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이 여러 다수의 질문들 속에서 제일 많은 질문이고, 그리고 저희가 또 상담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또 많이 접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보여야 되는지, 그리고 신을 받으면 왜 들려야 되고 보여야 되는지, 듣고 보고 해서 그걸 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왜 보려고 왜 애를 쓰는지, 뭐가 보고 싶은지 먼저 저는 그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뭐 평범한 사람들이 신이라는 것을 받게 되면 뭔가 대단히 뭔가 보일 것 같고 뭐 방울소리도 막 들릴 것 같고 신이 오는 소리가 보이고 들릴 거라고 이제 시각화하고 막 청각화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도 그랬으니까, 네. 저희도 들리기도 했었고, 보이기도 했었고, 네. 방울소리도 들리기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신을 받고 나서는 네. 그게 또 없어지기도 하고, 또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쵸?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맨 처음에 그렇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던 거는 신이 있다는 거를 알아라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던 것 같고, 막상 이제 제대로 된 신을 내려받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무심결에 저는 지나갔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이제는 줄어들었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그때 너무 많이 궁금했잖아요, 그게. 근데 또 있다는 걸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그 믿음 하나로 가는 거니까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금화신당은 보이세요? 저희도 처음에 신을 받기 전에는 정말 신세계를 보는 것처럼 그렇죠. 기대를 진짜 많이 그렇죠. 했잖아요. 우리가 진짜 일반인이 아닌 진짜 우리는 평범하게 살수 없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보통. 진짜 기대 아닌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그렇죠.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신이 우리가 24시간 함께 계시기는 하지만 그 순간 그 찰나에 알려주시고 하시는 거지 우리가 24시간 하면 저희 빙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맞습니다. 무당이라고 할수 없고 귀신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게 정상이고 평상시에는 우리 같은 무당도 일반인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일상생활 다할수 있고 가족들하고도 재미나게 놀 수도 있고 여행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가 우리가 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신의 제자로서는 기도할 때나 뭐 우리가 국당에 가서 국리를 할 때나 이럴 때는 그 순간순간에서 오는 그 신의 접신이라고 하죠. 그 접신을 해서 저희가 뭐 공수도 내려드리고 알려드리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비슷한 생각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보이고, 많이 들리고 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케이스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을 받기 전에 워낙에 긴 시간 동안 신을 모르고 사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신에서 이제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보여주시기도 하고 들려주시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면서 제 생각에 이제 허상이 생기고 그렇죠. 제 맞습니다. 마음끝에도 막 여러 가지 제 생각으로 만들어낸 신이 되어버려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빙의 현상처럼 그런 걸 맞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신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그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은 이제 보이고 들리는 것보다는 어떤 찰나의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이라 해야 할까?
네, 그렇게 떠오르는 게 신의 말씀이라고 저는 이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그건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돈, 하거든요. 예. 제자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파지 마세요.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기도를 통하다 보면 우리가 진짜 간절히 정말 마음을 비우고 신을 믿는다면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그거를 차츰차츰 시간을 지나서 기다리시는 것도 그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이 왔을 때 어떤 그분 뒤에 조상이라든지, 네, 뭐 할머니, 할아버지라든지 느껴지는 기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바로 혹시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는 뭔가 느낌이지 귀신의 형상을 보지는 저는 않거든요. 그렇게 느껴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경험이고 손님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힘이 들고 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고력이 있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을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봤을 때 귀신이 보인다라기보다 그 사람의 감정이 먼저 앞서요. 만약에 저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슬프지? 그러면 저 뒤에 누가 지금 울음짓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 아니면 저분을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 그러면 저분 뒤에 누군가 원한이 많아서 같이 와서 자기 좀 풀어달라고 오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저는 그렇게 귀신이 보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느껴진다. 수 있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귀신을 만약에 봤다면 그거는 진짜 TV 속에 나오는 뭐 맞죠? 흰 소복 입고 맞죠. 그렇게 하시는 분. 예, 귀신은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사람을 보면서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그 감정을 보고 저는 알아채고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혹시 이런 분이 계세요? 지금 마음이 많이 슬프세요? 뭐 어떻게 뭐 화가 나세요? 그럼 어떠한 귀신이 있다, 어떠한 뭐 원한이 진뭐 이렇게 조상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그게 진짜 맞다. 그렇죠. 맞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와서서 뭐 이렇게 설명을 저희가 이제 막 해드리듯이 그렇게는 보이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눈앞에 탁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저희가 이 새로운 공간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여기 공기는 어때요? 기운이라든지. 그리고 저 감독님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죠? 여기 공기는 뭐 귀신이라기보다는 도깨비들이 지금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그런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도깨비가 그냥 도깨비가 귀신을 다 눌러요. 그치. 그래서 귀신이 움직일 수 없어요. 물론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도깨비들이 이 너무 좋은 타 보니까 귀신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귀신도 있고 쳐다보는 귀신도 있고 활동하는 귀신도 있고 해코지하는 귀신도 있고 맞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직접 만약에 정말 그런 귀신이 보인다거나 느껴진다면 그거는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제 생각에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제 신내림이라는 것을 받으면서 이제 신을 찾는 것은 신내림을 하면서 그냥 이때까지 저희가 겪어왔던 모든 고려 끝에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신을 내려받으면서 신을 찾는 과정 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신을 찾는 그 행위에서부터 그날부터 닦아가는 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시작부터 어떻게 해결됩니까? 맞습니다. 해결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예를 들어, 항상 선생님 말씀하시잖아요. 수술하고 나면, 그 다음날 바로 회복이 되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아물어야 되고, 회복이 돼야 되고, 재활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맞습니다. 과정이랑 똑같은 건데, 진짜 신만 받으면 바로 설수 있고, 뭐, 바로, 안 아픈 것도 다 낫게 해주는 거, 그거는, 착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실 것 해서 그 비운 마음으로 같아요. 저희가 열심히 채워가면은 저희가 맨 처음에 다짐했듯이 신의 품에서 신의 밥을 먹고 그리고 신의 잠을 잘수 있는 바른 맞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을까. 저희도 지금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게 답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네. 올바른 마음이냐, 욕심이 마음이냐.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자, 오늘은 저희가 댓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네. 저희가 답을 갖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네. 언제든지 저희한테 영상 많이 봐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같이 공부하고 네. 또 이 채널 안에서 커가는 네. 애동제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합시다. 들어와 들어와 빨리 하세요. 예. 시작.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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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